야, 엄마는? 어, 자. 언니는 언제 올 거야? 아, 몰라, 몰라. 이따 차 타고 들어갈걸? 과장님, 이따 들어갈게요. 너 술 처먹지? 발랑 까져가지고. 언니, 그러다가 길가에서 누가 업어간다니까? 야, 내가 너냐? 꽐라되면 길에서 차 자빠져 자게? 여보세요? 어, 지선아. 아내 사진 봤어? 누구세요? 아니, 네가 아까 훔친 핸드폰 있잖아. 아내 사진 안 봤냐고. 무슨 핸드폰이요? 아이폰. 너가 아까 훔친 지구 스티커 붙인 새거. 사진 안 봤지? 아직 보면 안 된다. 알았지? 누구세요 도대체?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 벌써 보면 형이... 저기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어, 너 저는... 판교역에 있었지. 폰 아까 거기서 주운 거고. 지금 너 빨간색 패딩 잠바 입고 후드 썼지? 어? 레깅스 빵꾸 났네. 아, 오케이. 생각했던 대로 잘하고 있어. 거기 있어봐. 갈 테니까. 저기요.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있잖아. 너 얼마 전에 네 남자친구가 네 친구애랑 모텔 가서 떡치고 뭐 그래서 요즘 따라 우발적인 거 형이 다 알아. 근데 아직 있어봐. 형 친구가 그럼 야, 내가... 너 한규 친구니? 너 뭐야? 말 좀 끊지 말아봐. 형이 이제부터 기회를 줄 건데. 너가 그 핸드폰을 형한테 돌려주기만 하면 되거든. 간단하지? 이거 완전 또라이 새끼 아니야. 형한테 말 참 곱게 한다, 새끼. 그냥 형한테 그 핸드폰을 돌려주면 다 끝나. 안 그러면 너 되게 엄해져. 죽을 똥 싸고 자빠졌네. 그래, 씨발 내가 훔쳤다. 어쩔 거야? 어? 어쩔 거냐고, 씨발 새끼야! 아! 아! 아, 당찬다, 씨. 하여튼 한국 새끼들을 가는 말이고 오면 오는 말이 아니고 와요, 그치? 야, 야, 너 얼굴이 그게 뭐냐? 에이, 그, 봐봐. 형이 너 챙긴다. 아, 이해해라. 원래 다 아프면서 크는 거야. 아저씨,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자, 지선아. 너 이제부터 좀 복잡한 거 해야 돼. 너 막 고졸이긴 한데 그래도 구구단 왜지 알지? 그치? 까먹지 마. 첫 번째가 잠깐만 잠깐만. 아이씨. 오케이. 아니 뭐 이게 별거 아니고 우선
형이 네 발목 관절을 좀 꺾을 거거든? 아프고 그러면 소리 질러도 돼. 어차피 이번 세에 네가 도움을 좀 못 받아. 자, 그럼 한다? 어? 잠깐만. 진짜 아이고 이렇게 빠진 거 아니야 이거. 아씨 괜찮아. 가서 맨손에도 한 바르고 하루면 낫더라. 잘 못했어요. 그나저나 안에 사진 봤어? 야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솔직히 말해 봤어? 봤지? 안 봤어요. 진짜? 네, 엄청 할 수 있어? 네? 아, 안 되겠다. 잠깐만 다음 순서가. 야 나 진짜 머리 나빠. 아이고. 어 야 너 핸드폰. 거기 이 동생한테 좀 전화를 해야 되는데. 자 얼른. 지연아. 여보세요. 당신 누구야? 우리 지연이 어딨어? 아 야 얘 말하는 거냐? 야 너 지연이야? 야 야 아우 너무 대답을 해야지. 지선 씨 옆에 기사장 씨죠? 그 새 말고 또 쓰고 모자 쓰고 이상한 애 있잖아. 바꿔봐. 어, 주과장 사무 좀 찾는가? 어, 나야 뭐 이랬지. At least we got to give our tenants a chance. Need to 수이동 수이엔 한크 샤오 쇼치 쇼미 씨야. 나가라 마다 기본이 아웃도. 그럼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 지혜인가 지혜인가? 아니 뭐 컨트롤러 쓰고 안 되면은. 내장은 따로 염량철에서 창고로 두고 개가리는 따로따로 돼지노용 주고. 어 이따 봅시다. 당신 내 동생 어떻게 한 거야? 컨트롤러 또 뭐고? 어, 있잖아 네 아까 훔친 그거. 야 눈도 큰 양반이 뭘 얼굴이 그렇게 궁서체야. 별거 아니야. 이제 네가 핸드폰 돌려주면은 요거 짬 시키고 우리는 퇴근하고 너랑 네 동생은 감독님이 상봉. 오케이? 별거 아니지? 아까 끌려올 때 바닥에 응 흘렸어 네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좋아야지. 제가요? 그럼 내가 갈까? 와 진짜 웃기는 애 얘. 아. 아 그럼 네 폰은 형한테 있으니까 뻘짓하지 말고 10분 뒤에 보자. 아 그리고 나한테 의지 같은 거 하지 마. 인생에 대타가 있어? 없어. 출발. 아저씨 얼굴 왜 그래요? 괜찮아요? 우선 병원부터 갑시다. 저기 아저씨 혹시 여기 바닥에 핸드폰 못 보셨어요? 그 혹시 그 지구본 캐릭터인가 그 스티커 붙은 아이폰 새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거 제 건데 그 돌려주시면 안 돼요? 잠깐만요. 저 그럼 송구스럽지만 전화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어요? 네? 본인 번호 아시잖아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맞구나. 제 입장에서는 함부로 들을 수도 없고. 그냥 더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저도 그냥 드리고 싶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게 좀 꽤 비싼 거라 함부로 막 드리고 그러다 보면. 아저씨, 제발요, 선생님. 저 그거 가지고 가야 돼요. 저 그거 없으면 진짜 안 되거든요. 아가씨, 우선 진정하시고요. 저 그럼 앉아서 이야기하실까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내가 진짜. 아, 괜찮아요, 괜찮아. 아가씨, 그거 진짜 필요해요? 네. 그러면, 좀 송구스럽지만, 제가 그거 드리는 대신에, 뭐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거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저기, 5분이면 되는 건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제도 같이 일하는 유부남이랑 하고 오시지 않았어요? 그 입으로 잘하시던데, 지선 씨. 당신 뭐야? 너 아까 그 새끼랑 한패지? 너무하시고. 그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이 그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 줄 알아요? 차라리 이게 낫지. 얼마나 인간적이야. 아, 김 사장 걔는 자질 안 써서 쇼부가 안 된다니까. 미친 새끼들. 그럼 어떡해. 그냥 동생분은 그냥 뭐 내버려 둬도 돼요? 말아요. 아이, 빨리. 아, 그만 또! 아, 그럼 하지 마. 아니, 없던 걸로 해. 잠깐만요. 아, 그래. 5분 얼마나 짧아. 금방이야. 어? 재밌네. 재밌어. 빨란다고 진짜 빨고. 지선아, 하나만 물어보자. 너 같은 인간들 때문에 여기가 문란해지는 거잖아. 그런데 인간이 필요가 있냐? 아, 그렇지. 어차피 인간은 잠이라는 동물인데 먼저 간다고 생각해요. 다들 곧 따라갈 거야. 야, 씨발! 야, 진짜!
비아나 다른 데 맞으면 더 아파요. 살려주세요. 죄송해요. 알았어요. 알았어. 내가 너 해치라는 게 아니잖아. 그냥 대가리만 반으로 쪼갤 거예요. 아이, 가게 이게 아닌데. 잠깐만, 잠깐만, 간다. 야, 왜 자꾸 계획에 없던 짓을 해? 왜? 아이고, 김 사장님! 어, 영돈이! 와, 야, 야, 야. 일보고 있었어? 아, 예. 뭐 어떻게 식사는 하셨고? 아, 예. 아구 얘기 들었어요. 지역관리팀 정리하신다고요. 그게 좀 그렇게 됐네. 거기 인사관리팀 할만해? 아이, 말도 말아요. 왜 요새 수능에 윤리가 안 나와서 그런지 그 인간들이 그냥 비전이 없어요. 번져야지. 에? 펀! 예, 얘가 가져왔어요, 이 새끼가. 양대리, 컨트롤러 줘. 줘. 아, 김 사장님. 너무 미련 갖는 거 아닙니까? 그냥 본사 방침대로 밀고 다시 시작하시죠. 같은 시국에 또 왜 이래? 이게 또 관행이라는 게 또 그렇지가 않으니까. 네, 진짜 거참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나? 어디 보자. 잠깐만. 아, 이게 이거구나. 그게 뭐예요? 어, 나 있어. 잠깐. 근데 양대리 같은 시국에 적대는 거 아니다. 아니 그럼 어쩌겠습니까? 우리 팀 입장이 그런데 그 이해 좀 해주십시오. 뭐? 뭐 그럼 어쩔 수 없네. 아 이게 놀랐네. 하여튼 한국 새끼들은 누가 꼭 뭘 시켜야지 움직여. 아 그러니까 뭐하냐? 응? 아니 형이 밥까지 떠먹여줄까? 응? 야, 마지막에서 하나만 먹거든. 별거 아니고 한 시간 안에 가서 찾아와. 컨트롤. 그만해.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새끼들아. 너도 그렇고 저 새끼도 그렇고 뭐하는 새끼들인지 모르겠는데 씨발 진짜 그냥 핸드폰은 내가 나중에 변성해 주면 될 거 아니야 이 씨발 새끼야. 너 동생 그러다 험해져 괜찮아? 아 씨발 지금 동생이고 나발이고 관심 없으니까 면 먹이는 거 그만하고 이제 꺼져 새끼들아. 진짜 죽여버릴 거야 이 꼬자 새끼야. 야 너 그 얘기 했냐? 아 지선아 야 내가 왜 고쳐야 정력이 약간 좀 뭐 그러니까 봐. 아 가까이 오지 마 이 미친 꼬자 새끼. 내가 너마저 손을 놔야 되겠냐? 그러니까! 아! 세상은 가혹한 거야. 자신 있냐? 알았어, 가. 뭐? 난 말이야. 사실 이 사업에 좀 희망을 가져봤었거든. 근데 아닌 것 같다. 알았어, 가,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자. 가. 가. 형이 높아심에서 하는 말인데 그 핸드폰에 사진을 안 보면 안 될까? 어? 사진 보지 말아줘. 잘 가. 어? 형한테 인사를 하고 가야지. 왔어? 네, 전문 네 브랜드예요. 제일 중요한 건 저도 제가 언니 왜 그래? 어? 언니 어떻게 언니 괜찮아? 누구야? 어 누가 그랬어? 어 112에 가서 신고하자 언니. 어? 아니야 하지 마. 저 언니 밖에서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누구랑 좀 싸웠어. 집에 웬소리당 없니? 파스는 있는데. 아, 아니다. 잠깐만. 너 아까 전화 딴 사람이 받았잖아. 나 핸드폰 잃어버렸는데. 됐다. 다행이다. 괜찮아. 나 아까 산책로에 가서 핸드폰 줬다. 이따 KT에 가서 명의 이전하려고. 생각보다 상태도 괜찮고 예쁘지? 어때? 이거 누구 건지 알아. 돌려주자. 왜 안 돼? 내가 쓸 거란 말이야. 될 거 아니야? 알았어. 대신 언니가 똑같은 걸로 사줘야 돼. 나 좀 나갔다 올게. 그걸로 또 어디 가? 핸드폰에 사진을 안 보면 안 될까? 그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이 그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 줄 알아요? 다야?
그 제가 그랬죠? 인간은 자멸하는 동물이라고.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치킨 배달 대단하다.